불박차 우회전합니다. 우회전해서 천천히 저 앞에서 다시 이제 좌회전할 건데요.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네, 직진차가 멈춰져서 들어가는데 트럭이 꽉. 다시 한 번요.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요. 지금 앞에 신호가 녹색이죠. 녹색일 때는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습니다. 우회전에서 만나는 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죠. 요때 보행자 없으면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 보행자가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 신호 위반 아니에요. 우회전하다가 보행자랑 부딪히면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. 자, 야, 자전거 지나가고 정상으로 갑니다.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호도 없는 교차로죠. 근데 여기에서 요 차가 어차피 가더라도 요차 때문에 여기를 막게 되니까 양보해주고 있습니다. 블박차는 옳지, 요 때문에 들어가면 되겠지 싶어서 좌회전하는데요. 여기서 좌회전을 들어갑니다. 그런데 트럭이랑 꽉. 저 트럭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요. 요 흰색 차는 2차로 오니까 요차 뒤에 쓸 거예요. 블박차 이렇게 가는데 3차로에서 트럭이 저 뒤에,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 있는 트럭. 그 트럭이 3차로는 비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옵니다. 빠르게 오면서 이때 서로 못본 거죠. 트럭도 못 보고 블박차도 못 보고. 블박차는 내가 좌회전 선진입이다.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내가 선진입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서 날 박았느냐. 트럭이 가해 차량이다는 입장이고요. 경찰에 갔더니 경찰은 아니다. 직진차 우선이다. 어떻습니까? 선진입 우선입니까? 직진차 우선입니까? 선진입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차들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갈 때 트럭이 멀리서 보이니까 브레이크 잡겠죠. 이 차가 없는 데서 이 트럭이 오다가 날 갖다 그냥 브레이크 안전 그냥 와서 박았으면 이 트럭이 가해 차량 돼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내가 꺾을 때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. 여기서 내가 꺾을 때, 아, 그래도 좀 위험하네요. 네, 지금도 좀 위험하네요. 트럭이 여기 오고 있네요, 여기. 그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전에 트럭이 먼저 올수 있는 상황이에요. 아, 이때도 위험해요. 트럭이 여기쯤 오고 있을 때 같으면 내가 선진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인다 하더라도, 서로 보인다 하더라도 요 차가 없어서 트럭도 나를 보고 나도 트럭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좌회전하는 거 위험합니다. 근데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. 트럭이 2차로에 서 있는 차 때문에 서로 안 보입니다. 서로 안 보일 때는 그때는 선진입 적용되지 않습니다. 서로 보일 때 선진입니다. 보면서 저기 선진입한 차가 있는데 그럼 브레이크 잡았는데 그냥 빵! 그럴 때는 선진입이 적용되는데 지금은 우선 2차로에 서 있던 검은 차가 없더라도 선진입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.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교차로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직진하려는 차 우선이에요. 이번 사고 저 트럭이 블박차 들어오는 거못 봤을 것 같습니다. 블박차도 못 봤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항상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때요.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할 때 1, 2차로 또는 1, 2, 3차로 앞에 차들이 양보해 주는 것 같죠? 양보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못 가기 때문에 멈춰 주는 거예요. 근데 제일 바깥 차로, 우회전 차로 거긴 비어 있으면 그냥 쭉 오는 차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여기서 꺾어서요. 시야 확보되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. 여기 멈춰서 시야를 확보했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. 요거는 좌회전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시야 확보되지 않았죠? 직진한 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좌회전 차가 70%, 트럭 30%. 근데 트럭이 좀 앞에 막히는데 저기서 또 좌회전 차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좀 빨라요. 그럼 60대 40까지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. 여러분께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봤습니다. 아, 사고는 이렇게 났어요. 네. 이렇게요.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. 경찰 말대로 직진차 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이 74%. 블박차의 현저한 선진입이기 때문에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이 25%. 서로 보이지 않을 때는 현저한 선진입 아닙니다. 진차 우선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, 앞에 차들이 양보해주거나 또는, 들어가봤자 어차피 막히니까 멈춰 있을 때, 그때 고맙습니다. 쑥 들어가면 안 돼요. 마지막 차로가 비어 있잖아요. 거기서 나온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멈춰서 시야 확보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.